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달아오르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강북구 등 동부권 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물은 나오는 즉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8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지만 매물은 씨가 말랐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없었지만 지난달 5억 2천만 원에 거래된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이달 들어 4,300만 원 오른 5억 6,300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서울에서 낮은 가격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실수요자가 몰린 겁니다. 분배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서 오잖아요. 밀려서 오는데 그 가격대에 이제 찾는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물건이 마땅한 게 없어요. 강북구는 지난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처 노원구 역시 오름세가 가팔랐습니다.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달아오르자 이젠 동북권 지역까지 덩달아 들썩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을이 사철을 맞아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가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쪽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집값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